헐. 아직은 아무도 안 나왔네.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뭐야? 자, 여기 잠깐만 모일게요. 잠깐만 모일게요. 일단 오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7시에 시작을 하면은 한 6시 반 정도에는 모여서 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하시려고 해야 되고, 제일 첫 번째가 열정적인 팀. 그런 팀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리상은 너무 좋아. 위치 너무 가깝고. 그런데 감독님 6시 40분에 전화 안 받으시고, 나오니까 아무도 없고, 한 무키포도 타고 슉 나타나시고, 비도 오고 조금 여러모로 힘든데, 우선은 제일 목적은 운동이니까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찍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야 손 들어보세요. 내야. 왜야? 하면은 솔직히 내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걸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연습을 먼저 이거 먼저 해볼게요. 야구부 선수들이요? 네. 아니요. 여기 아니죠. 동. 네. 왜요? 동호예요? 네. 아, 연세대학교 야구부 선수 소속인데. 네.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아. 아침에.
거의 대부분 에라 하실 때 보면은 글럽질이 잘 안 돼서 에라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바운드가 안 맞아서 불규칙 때문에 에라하는 게 많아요? 그쵸? 근데 그 바운드 맞추는 거는 글러브 가는 게 아니고 이 다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드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하이! 그렇지, 오케이. 이거를 긁으려면 안 돼요. 내가 보고 바운드를 맞춰야 돼요. 바운드를. 아이! 오, 웃다. 아이! 오케이! 나이 많은 사람 뭐 있어요? 맞죠? 솔직히 맞죠? 나이 많은 사람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니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 그래요? 자, 숏바운드 잡을 때 있잖아요. 대부분 다들 글럽질에 내가 밑,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면은 이게 바운드도 위에서 아래로 치는데 내 글러브도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겠죠? 내가 이거를 떨어지는 거를 글러브를 밑에서 위로 따라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글러브가 항상 여기 있어요, 가슴에. 숏바운드를 잡으려면 내 글러브를 낮추고 이걸 맞춰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춰서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몇몇 분들은 떨어지는 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늦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거를 공의 위를 보지 말고 밑등을 봐라. 아시겠죠? 밑에를 보고 계속 밑에를 보고 밑에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위에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바운드가 튄다고 내 몸이 같이 튀면은 더 잡기 힘들어요. 튀어도 나는 그냥 고정. 오케이, 눈만 움직이면서 그냥 내 몇몇 특히 이러면은 나도 못 잡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순간 중심 떨기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낮게 들어가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나와. 빨리 나와. 에이! 오케이. 에이! 에이! 오케이. 에이! 늦어! 에이! 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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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굿. 오케이. 나이스 굿. 오케이. 안 속아 이제. 가지고 1부 가겠어? 2부에서 전전할 거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 컴온. 빨리 들어와. 또 손 안 들어가지, 87번. 끝까지 할 거야. 글러브 빨리 떨고, 글러브. 글러브 딱에 빨리 떨고. 빨리 떨고, 그렇지. 아,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배워도 오늘. 충분히 본전 다 뽑은 거야. 아, 돈 낸 것도 없지. 충분히 오늘 저거 한 거 다 한 거야. 오케이. 아,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해? 말 잘 들어? 야, 잠깐만. 야, 45번이랑 87번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쌍둥이야? 야, 내가 원래 똑같은 거 아니야? 봐, 이게 무한반복 하면 된다니까. 빨리 떨고, 그렇지. 저절로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나와, 채부시! 가슴에 안 오라고, 가슴에. 여기는 화기애애한 일군 분위기고 저기는 저기 어디 서산 훈련소 저기 이천 훈련소 저기요. 아주 그냥 너 죽으려고 그래. 야,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여기 분위기 너무 화기애애한데? 걱정되는데 이거. 아니 여기 저쪽 저쪽으로 가. 여기 왜 있어? 저쪽에 약간 있었는데. 열심히 처음부터 잘 더 벌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볼 가지고 이동해. 이동. 볼 갖다 주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촬영한다고 이렇게 오버시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시켜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 이거보다 더 세면 더 세지 약하지 않아 진짜로. 여기 회원이세요? 팀원이세요? 어, 왜 안 와? 왜 운동 안 해? 수업 있어서. 수업? 아, 야 이 무슨? 야 토요일에 수업 있다 이거. 진짜 저 버스 타고 갑니다. 저 버스? 네, 저 버스 타고 갑니다. 교수님과. 어디? 교수님과. 저기 뭐 저기 가라? 뭐 택배 저기 상하차로 가라? 아니 왜 물 써? 아니 저 1군에 있었잖아. 왜 2군으로 왔어 갑자기 또? 쌍둥이. 네. 야 빨리 와. 저기 똑같아. 차 맞추지 않겠죠? 아, 쌤 차만 맞춰봐봐. 오늘 나 오늘 훈련 오후까지 할 거야. 오후까지 내 메르세데스 모닝. 잡고 베이스 밟으면 지나가면 돼요. 이루수가 던지더라도 기다렸다가 그냥 던지면 돼요. 근데 이루수는 반대 옆으로 움직여야 돼요. 잡고 역으로. 서드가 던져도 앞으로 가서 역으로 던지고. 그래서 이루수가 더 기술이 좋아야 돼요. 이루수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 더블 플레이 가장 많이 나와요. 거기서 아, 이루수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뿌듯해 하시는데. 자. 아 쌍둥이가 문제네. 쌍둥이가. 아 멋있었어. 누가 형이야 누가? 역시 형이 조금 더 낫구만. 진짜 쌍둥이야. 진짜 쌍둥이야. 아 나이스. 아니 저기 세간에 있다가 언제 여기까지 왔어? 어? 헷갈려 죽겠어 쌍둥이. 환영분신수. 아 뭐라고? 환영분신수. 야 애들 수준이 어때? 무슨 생각을 해? 애매합니다. 아니 잘하는 사람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기본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본기는? 본인들이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이 없는 친구들. 근본이 없는 친구들. 야, 여기 빼고. 왜 피해? 네, 아, 좋다. 에이. 에라, 87번. 에이. 아, 87번 쌍둥이 동생. 에이. 가슴에 안아, 가슴에 블랙피크. 가슴에 안으로 가슴에 그렇지. 나이스. 총목적 잘했어. 아쉽다 동구가.
잘 잡았는데 농구가 아니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